먼저 저부터 채비를 하고 던지고요. 저희 신랑은 빵으로 떡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떡밥을 많이 많이 쳐줘야 고기들이 몰려서 좀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빨리 급한 마음에 던져보겠습니다. 떡밥을 안 치니까 잠잠한가? 뭔가 입질이 있나 싶더니 에게게 잔챙이 놀래미입니다. 뭐야 지금 먹었지? 게다가 첫 판부터 고기가 바늘을 삼켰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바늘 먹은 낚싯줄을 잘라내고 바늘을 다시 묶어야 됩니다. 저희는 전문가한테 낚시를 배운 건 아니고요. 그냥 수많은 1년이 넘는 시행착오와 유튜브의 도움을 받아서 배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설픕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즐기면 되는 거고 고기를 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새우를 미끼로 쓰고 있어요. 새우도 그냥 베이트, 미끼용 새우가 아니라 식품점에서 파는 새우를, 우리가 먹는 새우를, 사서, 생새우를 사서 껍질을 까서 그것을 가위로 잘라서 끼우고 있어요. 그리고 바늘은 제일 작은 거, 저걸로, 이제, 뺑에돔이나 블랙피쉬 뭐 입이 작은 것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작은 걸 하고 있고요. 네, 바늘을 다 묶었으니 새우를 한 개가 아니라 많이 먹으라고 충분히 저는 이것도 신랑한테 욕먹는데 막 두 개, 세 개 막 끼우고 일단은 던집니다. 손톱도 짧고 손에 냄새 배고 손도 상할까봐 장갑까지 껴놔서 매우 더 어설퍼 보입니다. 그래도 악플 말고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지금 굉장히 물이 빠져 있어서 수심이 얕은 상태인데 파도는 좀 있는 편이고요. 이런 날에 선글라스 꼭 끼셔야지 안 그러면 눈 아작납니다. 빨리 밑떡밥이 와야 본격적으로 한번 파이팅 넘치게 해볼 텐데 지금 떡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빨 씹어, 이거 씹어먹는 소리 봐봐. 와, 대박.
지치가 많이 잡히네? 저도 호주에 와서 처음 이 쥐치를 봤는데요. 모양도 색깔도 엄청 다양해요. 이게 쥐치가 약간 가죽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가죽 잠바래요. 레더 재킷. 웃기죠? 우당탕탕 갯바위 바다 낚시 2시간 정도가 지나니 거의 파장 분위기예요. 신랑은 고기를 다듬기 시작했고요. 저는 혹시나 한 방을 위해 조금 더 매달리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찍어야지.